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실체어라든가 유모차 등으로 인해서 이동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편의시설 스마트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작은 턱이나 계단, 또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들이 없는 시설을 만났을 때는 매우 난감합니다. 경기도형 스마트 앱 개발로 인해서 이런 난감함이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도 장애인들 43명을 고용하여 현장 조사 요원으로 파견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임산부들에게 작은 곳에서부터 고루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의 이동권을 위해 편의시설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 앱 서비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기능과 의미가 담겼는지 더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해 편하게 어디서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위를 살펴보면 모바일 앱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장애인의 경우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에 경사로가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지 찾으려고 할 때 원하는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힘들고 건물조차도 턱이 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정장근근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앱 서비스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의 협업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편의시설만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경사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하였다가 이 관리된 정보를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작은 턱이나 계단, 또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들이 없는 시설을 만났을 때는 매우 난감합니다. 경기도형 스마트 앱 개발로 인해서 이런 난감함이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만으로 시설을 찾기 어려운 이동약자를 위한 사진정보 서비스, 검색을 돕는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기존에 설치 여부만 안내하던 스마트 앱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진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였고요. 특히 손으로 입력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성 검색 입력 기능을 강화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정보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현장 조사위원회 활약으로 구축됐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40여 명의 현장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나 구건물은 장애인 시설들이 거의 다 많이 안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화장실도 돼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한 게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손잡이나 이런 거는 갖춰져 있지만 높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나 그거를 점검차 저희가 매번 그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DB에다 입력을 해서 그거를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끔 활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편의시설 정보가 모바일로 구축됐습니다. 이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디 가려고 계획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가 알고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좀 알면 어디에 가서 어디에 화장실에 미리 들렸다 거기 약속 장소로 가는 게 더 수월해지죠.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시체장애인협회는 지속적인 앱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한 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교통시설들 뿐만 아니라 휠체어 급속 충전기 그리고 기타 어떤 장애인분들이 필요 니즈가 있는 곳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어디든지 다 이동 가능하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앱이 다 사용이 돼서 어디든지 편하게 이용하시고 또 접근권 이동 접근권 향상 상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임산부들에게 작은 곳에서부터 고루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V 뉴스 박순종입니다.